네, 가족들 드디어 합류했고요. 어제 엄청난 짐을 정리를 하고 이런 짐들이 지금 엉망입니다. 이제 집에서 이제 차로 4분 거리에 있는 리들이라는 곳으로 왔고요. 첫 마트이기 때문에 가족들 합류하고 살 게 엄청 많습니다. 유럽은 이런 식으로 무조건 동전을 넣어야지 카트를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3개인가? 3개에 2.5고? 감자기 소탕. 아, 여기 밑에 5kg가 4.7고요. 절친이 이게 1kg에 1.1유로. 싸다. 토마토. 이게 500g에 1.29유로. 이거 오이들 하나에 49센트라네요 네, 이렇게 잘 손질된 쪽파 59센트고 대파 엄청 크죠? 69센트입니다 네, 이런 가지가 1kg에 2.79 뚱뚱이죠? 이게 지금 1kg짜리냐 2.79 납작볶음살 맛있겠다 자두도 있고요 이런 것도 이런 거 2.99밖에 안 하네요 750g짜리 이런 시리얼이 2.99입니다. 태국보다 훨씬 싸죠? 딸기 때문에 이거 하나가 1.79유로 뭐 빵이 나가니까 빵 엄청 많습니다. 이런 식빵, 곡물빵이 1.19유로 이 크루아상 뚱뚱한 게 3개에 1.3유로 하나에는 55센트네요. 이 열리는 게 아니고 삽으로 퍼가지고 우리 옆으로 빼야 됩니다. 초코빵 이거 65센트 러닝 계란 요거 10개짜리 1.99 그리고 18개 팩이 3.29유로입니다 네 스파게티 79센트 네, 이런 왕따시만한 햄버거 스테이크가 2.99유로 2개 치즈와 햄이 날려서 이런 왕따시만한 햄도 팔고 있고 우와 이게 소세지 봤어요 엄청 크지 이게 7.49유로래 근데 소세지 이런 종류가 엄청 많은데 1kg짜리 소세지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돼지고기가 86%네요 7.49유로 300g짜리가 2.39유로 고기 함량이 우선 높아서 좋네요 맛있는 요구르트 악티메일 건데 12개짜리가 3.88유로 네, 벌써 이만큼 담았네요 써먹는 요구르트 4개짜리가 1유로 역시 유럽은 요구르트가 훨씬 싸네요 리들에 오면 이런 식으로 옷이랑 자파류도 같이 팔아요 그래서 옛날 슬로바키아 살 때 여기서 싸게 많이 득템했던 것 같네요 3.5%짜리 지방 우유 하나 1리터에 99센트 그리고 이런 락토스 프리 요 우유가 지방 1.5% 함량이 1.19유로 3.8%짜리가 1.29유로입니다 이런 게 엄청 싸네요 이런 피자 세트 4.29유로입니다 라지 사이즈 두 개 3.29유로네요 지하는 무슨 젤리가 올릴까요? 그 1유로야? 키캣 한 봉지에 2.22유로 네, 집에 이제 식기세척기가 있기 때문에 110개짜리 들은 게 3.15유로 태국보다 이런 게 엄청 싸요 이런 세탁세제가 1.99유로고요 3겹짜리 티슈고 120장짜리 이게 1유로입니다 화장 지우는 게 3.75유로 이런 클리너 식기세제 95센트입니다 네 이렇게 물 종류도 탄산수가 강탄산, 중탄산, 일반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면 탄산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감자칩 200g짜리 1.19유로에 팔고 있네요 엄청 양도 어마어마하네요 힘들게 하는 정지야 계속 징징대고 있어요 아부신 그래도 장바구니 물가는 싼 편이네요 이렇게 다 해서 88.36유로 엄청 많이 샀죠? 전단지 뽑아가세요 태국에서는 그냥 카트 버려두고 가면 알아서 치워가는데 여기는 그 1유로짜리 다시 가져가려면 다시 꽂아놓고 가야 됩니다 헬로 식탁 의자만 먼저 주문해 놔가지고 그 의자 4개짜리 세트입니다 이제 조립해야겠네요 네 오늘 저녁은 냉동피자입니다 네 식탁이 없어서 간이 식탁을 놓고 애들이 바닥에 앉아서 먹었네요 저 맛있어? 네, 일요일 오전에 잠깐 놀이터 놀고 점심 먹고 오후에 또 나왔습니다 일요일이라 확실히 한적하네요 사람들도 안 돌아다니고 어차피 나와도 볼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 카페가 열었는지 보려고 저 밑에 아이스크림 가게 하나 찾으려고 가고 있습니다 저 이 열매가 뭐예요? 토마토야 이게?
아이스크림 카페 찾았네요. 근데 줄 서서 먹고 있어요. 아이스크림 두 번째 가게를 찾았고요. 아까 거기는 한 20분은 기다려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는 그래도 좀 사람이 없네. 어떤 맛 먹고 싶어? 자, 애들이 하도 물 먹고 싶다고 난리여가지고 결국 아이스크림 하나씩 사줬습니다. 왜 이렇게 바람으로서 이겨요? 한 스쿱에 1.7리터 되네요. 우리 집에서 만들어 먹었어요. 우리 와이프는 카푸치노를 시켰습니다. 유럽의 카푸치노의 맛을 잊지 못하고 있는 우리 와이프. 카푸치노 바자랑 같이 나오죠? 한번 바꿔먹을까? 네, 저희가 세탁기를 아직 구매를 못해서 이런 식으로 공용 세탁방이 있어서 지하에 여기 50cm짜리 공동 두 개를 넣으면 사용할 수 있는 세탁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까지 추가. 스파게티는 다 먹지 않고 졸린 정자. 우리 지훈 다 먹었어.